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선수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9명이 인질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총격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경찰이 첫 번째 희생자인 모셰 바이메르크 있잖아요.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도중에 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까맣게 칠한 남자를 봅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경찰을 보자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는 2층에서 종이 두 장을 바닥에 던졌는데요. 그건 뭐죠? 그건 뭐죠? 제가 던진 쪽지에 남자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죠, 뭐죠? 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이스라엘에 구금된 234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추가로 살해하겠다. 검은 구월단. 이걸 경찰한테 준 거예요? 네. 종이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와, 진짜 대담하다. 검은 구월단. 그 검은 구월단이면 아까 그 요르단에서 쫓겨난 다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요르단 총리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했던 예. 암살했던 그 단체. 예, 그 단체입니다. 그 조직이 검은 구월단이 미넨테로의 실제적인 테러범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에게 종이를 던졌던 사람, 이 사람은 이 테러를 이끌었던 리더 이사였습니다. 이사, 이사가 네, 이사 예, 이사 예, 약간 예수라는 뜻이에요. 네, 그 지서스. 그러니까 이사가 아랍어로는 예수인데 이 사람 원래 이름 예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작전명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제는 테러범들이 나는 검은 구월단이라고 정체를 밝혔으니까 경찰이 나서야겠죠. 제일 먼저 테러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당시 경찰청장이었고 올림픽 보안 담당자였던 만프레드 슈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시 총리에게까지 가죠. 빌리 브란트 총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도 이제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총리에게까지 가죠. 근데 뭐 그럼 총리가 알았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요. 1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 때 속옷에 수류탄을 품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중동의 철의 여인 골다 메이르라는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총리였음에도 이 엄청난 사건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단 독일 측에 답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사이에 아침이 밝습니다. 아침이 밝고 이때까지만 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죠. This is an ITN news flash from the Olympic Village in Munich, where early this morning armed Palestinian guerrillas raided the sleeping quarters of the Israeli team. The gunmen shot dead two Israelis and are now holding 20 athletes and six officials as hostages. The guerrillas are demanding the release of 250 Arabs held prisoner in Israel and have set noon as the deadline for their release. Negotiations are going on with the German government. The raid happened at about 4 a.m. 그러니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달라진 평화로운 독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최초로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이었는데 이게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에 좋은 것만 가야 되는데 이게 막아 낀 거죠. 그렇죠. 위성 중계로 전 세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또 당시에 이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4천 명 정도 되는 이 기자들이 여기에 참가하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고요. 막 사진 찍어대고 그냥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순수단 근처에서 정보를 보도하고 사람들도 계속 내다보고 그럼 중요한 정보가 송출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테러가 나면은 기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림픽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잠시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어요. 그것도 선수가.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단 안 해요. 아, 자기들이 올림픽 하냐고. 선수들은 무서워서 경기를 하겠냐고. 예, 네, 근데 항의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건이 난 지 반나절쯤 되는 3시 50분, 뭐 51분 이쯤에 일단 중단을 선언해요. 다행히.